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에 가장 많은 댓글 질문이 선생님 아기가 졸려해서 재우려고 눕히면 다시 젖을 달라고 너무너무 울고 안아주지 않으면 다시 젖을 물리지 않으면 아기가 절대 자지 않아요? 점물점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엄마들이 궁금해하니까 또 제가 또 해결해 줘야겠죠? 양쪽 가슴 15분, 20분씩 먹었고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서 이제 트림 시키고 아기가 졸려하길래 재우려고 눕혔더니 아기가 다시 울죠. 그리고 다시 젖을 달라고 완전 리셋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 아기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책과 다르고 또 제 유튜브 설명과 아기가 다른 모습을 하니까 이상하게 여겨질 거예요. 우리는 아기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욕구들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아기의 배고픔이 완전 해결되고 정말 배부르게 먹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배부르게 먹었어도 여전히 빨고 싶은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기가 오래오래 젖을 빨았어도 실제 젖을 먹은 양이 매우 적을 수가 있어요. 엄마들 올바른 젖 물리기의 중요성 아세요? 정말 깊이 잘 물려야 되는데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깊은 젖 물리기, 그냥 유두가 이렇게 있으면 악 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깊이 물어야 되는데 그 깊이 무는 것이 엄마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기가 주도하고 엄마는 서포트만 하는 아기 주도형 젖 물리기를 제대로 해서 정말 깊이 물린다면 이 속젖까지 싹 빠지기 때문에 아기가 똑같이 10분을 먹어도 먹은 양이 매우 많아요. 아기가 유두만 빤다면 실제 먹은 양이 매우 적을 수가 있어요. 유두만 빨았을 때는 모유가 찔끔찔끔 나오거든요. 재우려고 눕혔는데 다시 일어나서 막 우는 아기는 사실 젖물잠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먹었을 수가 있어요. 엄마들 우리 애기들 10ml만 덜 먹어도 난리 납니다. 모르셨죠? 5ml만 덜 먹어도요 잠 못 들어요.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에게 먹일 때는 확실하게 먹여주세요. 특히 생후 60일 이전의 아기들에게는 확실하게 먹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엄마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기가 정말 확실하게 배부르게 먹었구나라는 느낌이 딱 올 때까지 먹이세요. 그리고 아기에게 이 빠는 욕구는 되게 중요해요. 엄마 이 빠는 욕구는 사실 공갈젖꼭지라는 충분하게 해결이 안 되고 생후 60일 이전에는 엄마 젖을 많이 빨아야 이 빠는 욕구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아기가 빈젖을 빠는 것 같아도 아기가 우선 빨고 있으면 실컷 빨고 놔두세요. 아기가 실컷 젖을 빨고 나면 그대로 이렇게 쫙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빨기 욕구가 완전히 해소 안 된 상태에서는 잠들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 증상은 더 심합니다. 아기를 재우려고 했는데 아기가 정말 자지 않는다, 진짜 잠들지 않는다, 이거 등센성가? 젖을 물어야지만 몇 번 빨다 잠이 드네? 이거 젖물잠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아기가 배부른가? 진짜 배부르게 충분히 먹었나? 혹은 아, 혹시 엄마 젖을 빨면서 위로받고 싶은 것은 아닌가? 빨기 욕구가 덜 해소됐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누울 때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해서 누워서 못 자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엄마들이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기가 좀 처음에 초보 엄마들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기를 잘 관찰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처음에는 산후 조리원에 가서 산후 조리원 신생아실에 아기를 맡겨놓고 또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는 산후 관리사분이 아기를 맡아주셔서 엄마가 낮잠을 많이 자고 이제 푹 쉬는 이런 구조로 아기를 돌보다 보면 엄마가 아기의 욕구를 거의 못 읽게 돼요. 아기들의 그 민감한 욕구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하나씩 눈에 띈답니다. 엄마도 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아의 지식이 부족해도 아기의 행동을 보면서 혹시 얘가 더 먹고 싶어서 이러나? 아, 졸린데 바닥이 너무 침대 바닥이 딱딱해서 불편한가? 엄마 침대에선 잘 자는데 자기 침대에선 안 자네. 여기가 너무 엄마 매트리스랑 차이가 나나? 약간만 좀 쿠션감을 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아기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에서도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좀 모자동실을 해보면서 아기를 관찰하라고 하는 거고 산후관리사분이 오셔도 아기 돌보는 거는 적극적으로 엄마가 나서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아기를 자꾸 관찰해야지만 아기에 대해서 내 아기의 니즈 파악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겪어야 될 일입니다. 언제 겪어도 겪어야 돼요. 관리사님하고 계약 끝나도 겪어야 돼. 그럼 빨리 겪을수록 더 좋죠.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빨리 파악하면 그 다음에 엄마는 혼자 있을 때 너끈히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먼저 보고 아기의 필요를 먼저 엄마들이 찾아보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생후 60일까지는 등 센서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것을 즐겨하진 않습니다. 아기의 욕구를 다 해결해 줬을 때 등 센서가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예요. 엄마들 힘내시고 이번 주말은 우리 아기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 많이 지칠 거예요. 날씨도 덥고 너무 힘들죠. 그래요. 지금 또 너무너무 밖이 위험해. 그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나가지도 못할 텐데 엄마들 아기의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좀 해결해 주다 보면은 오히려 더 엄마에게 휴식 시간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아기가 먹을 때 집중적으로 올바른 젖물리기, 특히 아기 주도형 젖물리기를 꼭 하시고, 네, 여기 영상 링크 걸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아기의 니즈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니즈 파악은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온라인 클래스에서 매우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드렸어요. 네, 온라인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제 젖물리기도 자세하게 배우고 이제 아기가 개월수마다 클수록 저랑 계속 줌코칭을 하면서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계속 파악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들 너무 힘드시면 온라인 클래스로 와서 저와 함께 아기 키워보세요. 네, 엄마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엄마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